안녕하세요.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에서 옹기 공방을 하고 있는 최광근이라고 합니다. He had his hand around your waist and a smile on your face like the way you look at me. 아, 옹기는 우리나라 고유한 전통 문화로서 누군가는 이어가야 될 아주 소중한 우리의 그 문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우리 전통 문화를 계승한다는 어떤 나름대로의 그 어떤 사명감도 있고 해서 이걸 옹기를 하게 되었습니다. 이게 지금 카메라예요. 그게? 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, 우리 친구들이에요. 촬영한다고 그래서 응원차 이렇게 오늘 참석을 했습니다. 여기 있는 이 옹기는 장독대 만든 옹기, 그 전통 옹기를 만드는 거고,
요즘은 이제 이게 많이 사람들이 찾지 않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도 전통 온기를 어떤 그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. 그리고 갤러리 한번 들어가 봅시다. 자, 여기가 갤러리 전용인데 식탁에서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용기들과 뭐 여러 가지 전통 온기와 이렇게 다양하게 섞여 있어요. 아, 요거는 좀 특이한 건데 옛날에는 물그릇을 어디 여행 가고 멀리 떠날 때 물을 담아 다닐 수 있는 그릇이 없었기 때문에 자라병이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. 그래서 요게 고리에다가 손을 묶고 등에다가 저 지구서 다니면서 물을 먹던 자라병입니다. 꼭 자라처럼 생겼죠? 예, 그런 것들 있고. 요거는 제가 요즘 한번 만들어 본 작은 항아리. 아파트 베란다에다 내놓을 수 있는 항아리. 그런 항아리를 만들었는데, 무늬도 이게 저 우리 전통 문양이에요. 당초 문이라고 해서 전통 문양을 넣고, 손잡이도 이렇게 해서 한번 좀 패션을 좀 가미해 봤습니다. Baby, I'm just asking. 온기는 음식을 발효시킬 수 있는 그런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영원히 보존되고 또 이어가야 될 어떤 용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온기를 보고 발전시키는데 더욱 노력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. We might as well have nothing.